장 건강이 걱정돼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장이 좀 괜찮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네. 다들 한번 일어나보시고요. 이런 거 해봐야 돼요. 배꼽에서 2, 3cm 아래 위치한 성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성문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같이 누르시면 좋습니다.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보십시오. 이게 탄력성 있게 통증 없이 잘 올라온다. 그러면 장 건강이 괜찮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튕겨서 올리는데 아프면서 근육이 잘 올라오는 느낌이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코어 근육 자체가 이제 복부에 붙어 있는 근막들하고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 자체가 압력을 많이 받아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아픈데 잘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잘 올라와요. 쭉쭉 잘 올라와요. 너무 잘 올라와요. 쭉쭉. 오. 네. 여기를 이제 쭉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 어? 쭉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 어? 아, 네. 아프시죠? 많이 아파요. 네, 이러면 장이 안 좋으신 겁니다. 아, 진짜요? 야,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이 스튜디오 안만 해도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만큼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이요? 역시 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음식이에요. 특히나 장은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기름기 많은 트랜스지방이 많은 거, 또 가공식품 이런 데 굉장히 트랜스지방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장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거고 과자, 뭐 사탕 많이 먹고 또 나이 들면서 우리가 학업 스트레스, 또 직장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요인들이 나이 들수록 결국은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자리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어떤 걸까요? 두 팀장님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심장이니까 아기 심장 소리 들려주잖아요, 처음에. 심장 아닐까요? 아니야. 뇌일 수도 있어요. 뇌가 어? 가장 중요한 걸 담당하잖아요.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땡! 땡! 입니다. 네. 자, 수정란이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질 때 가장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장입니다. 장. 아~ 그러니까 장이 먼저 생겨나고 양쪽 끝으로 입하고 항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부터 찌꺼기를 배출해내는 항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의 출발점이 바로 장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장이 건강해야지 전신의 건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